2012년 1월 29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좀 죄송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 목이 좀 쉬가지고 오늘 설교하는데 좀 부담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애교로 봐주시기를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죽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효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느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그럽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아멘. 미국의 저명한 언론인인 얼 쇼리스라는 분이 빈곤에 대한 책을 쓰기 위해서 뉴욕의 교도소에서 살인사건에 연루돼서 8년째 감옥에 있던 비니스 워커라는 여죄수를 취재한 적이 있습니다. 얼 쇼리스가 그 죄수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왜 가난하다고 생각하느냐? 참 상투적인 질문이죠. 그런데 아직 20대 초반이었던 그 비니스 워커가 전혀 뜻밖의 대답을 했습니다. 뭐 경제가 요즘처럼 99%가 1% 때문에 고난받아서 가난하다든지 경제구조가 자본주의가 실패해서 가난하다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고 대도시 사람들이 정신적인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이 가난하다 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아주 철학적인 대답이죠. 깜짝 놀란 쇼리스가 다시 묻습니다. 그럼 당신의 생각하는 정신적인 삶이란 무엇이냐? 비니스 워커가 대답하기를 영화를 본다거나 연주회를 가거나 박물관이나 좋은 강연을 듣는 것 한마디로 인문학이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녀와 인터뷰를 통해서 나름대로 세상 돌아가는데 일가견 있다고 생각했던 언론인이었던 얼 쇼리스는 충격을 받습니다. 가난이라는 게 밥과 돈의 문제가 아니구나. 가난이 밥과 돈의 문제이기 전에 생각의 문제고 정신의 문제라는 걸 그날 깨달은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지금 당장 빵이 필요할지 모르지만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건 자존감의 회복이라는 거죠. 제가 지난 몇 주간에 설교 드렸던 그걸 이분이 깨달았어요. 자존감 회복. 가난한 이들도 중산층들이 흔히 누리는 것처럼 연주회를 가든지 강연을 가든지 한마디로 살아있는 인문학을 접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자존감이 회복될 수 있는 거구나. 이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인문학적인 경험들을 통해서 사람이 깊이 있게 사고하는 법을 배우고 또 현명하게 판단하는 법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한 죄수와의 인터뷰에서 자극을 받은 얼 쇼리스는 가난은 나라도 구하지 못한다. 그리고 그냥 있어가 되는 게 아니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그들에게는 정말 인문학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1995년부터 노숙자들, 또 빈민들, 마약 중독자들,
감옥에 있는 죄수들을 위해서 정규 대학 수준의 인문학 강의하는, 무료로 강의하는 클레멘트 코스라는 걸 지금 17년째 해오고 있습니다. 작긴 하지만 2005년부터 한국에서도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얼 셔리스의 글을 읽으면서 이민사회, 이민교회를 생각했습니다. 많은 이민자들이 또 많은 이민교회가 저희는 9년 넘어가면서 이민생활을 해보면서 정서적으로 너무 가난하세요, 다들.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는 보기 힘든 독특한 현상들을 많이 봅니다. 어떤 분은 지난주에 만났던 분은 20년째 이 땅에 살지만 아직도 적응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시는 거 보면 저도 아직 멀은 것 같아요. 아직 10년도 안 됐으니까. 그런 일들이 왜 이래 벌어지는가 생각해 보니까 10년이 가도 극장 한번 가보지 못하고 10년이 가도 휴가 한번 제대로 못 가보고 연극이나 웬만한 수준의 강의는 들어보지도 못한 채 다람쥐 쳇바퀴 도는 삶을 살다 보니까 서서히 정신세계가 파괴되어 갑니다. 저를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뭐 능동하게 살지 못했지만 한국에서 목회할 때는요 1년에 두세 번 오페라도 가보고 뮤지컬도 가고 뭐 좋은 강연도 많이 들었는데 지금 9년째 아무것도 못 해보고 있습니다. 그 영적인 그 허전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목사로서 설교자로서 그런 이민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지역 주민들에게 단순히 설교를 위한 설교가 아니라 이 정서적인 가난에 고통받는 우리 성도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그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강연도 해야 되는구나 그런 새로운 사명감을 깨닫게 됐습니다. 물론 제가 이걸 단지 얼소리에서 글을 읽고 깨닫는 건 물론 아닙니다. 목사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랫동안 심각하게 고민을 해왔었는데 이론적인 정립을 을 셔리스라는 사람 글을 읽고 내가 눈이 반짝 떠있어요. 아 바로 내가 찾던 게 이거였구나. 내가 이민교회 안에서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 이런 거고 우리 이민사회가 정말 유치한 행동들이 나타나는 게 바로 이유가 여기 있었구나. 그렇게 눈이 번쩍 뗀 겁니다. 그래서 이제껏도 그래왔지만 앞으로 더욱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부분에 많은 고민과 묵상을 해야 되는구나. 뭐 성도님들이 돈 내고 강의 들어갈 시간도 없고 그럴 기회도 잘 없는 이민생활에서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이라도 뭐 교회 안 다니는 분들 중에도 제 설교를 듣는 분이 많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이틀 전에도 저희 교회 사무실에 우리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다 그러던데 제가 직접 받은 건 아니고 전해 들었습니다만 본인은 교회를 한 번도 가본 적은 불교 신자인데 지난주 제 설교 듣고 너무 감동을 받아서 고맙다고 그래서 내가 그 교회 예배를 언제 한번 가보고 싶다고 오늘 혹시 오신지 모르겠습니다. 언제든지 오시기를 환영합니다. 그리고 오시면 저를 꼭 찾아주십시오. 아, 교인들은 불교 신자인 자기들하고 좀 다르구나. 늘 자기를 반성하고 자기를 이렇게 돌아보는구나. 그런 신선한 충격을 받고 감동을 받았다고 고맙다고 우리 부목사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제가 누군지 몰라서 이렇게 설교로 말합니다. 혹시 들으시거든 언제든지 오시면 환영합니다. 그렇게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에게도 이 설교 시간이 그 고갈된 정서를 다시 회복시키는데 미약한나마 좀 도움이 돼야 되는구나. 그게 이민교회 목사의 사명이구나. 이걸 깨달았다고요. 어떤 분들은 그럴 때도 목사님 설교 듣고 앉아있으면 자기가 되게 똑똑해지는 것처럼 느낀대요. 똑똑해지십시오, 여러분. 우리 언제 어디 가서 배우겠어요? 제가 한국에서 목회 계속했으면 12번을 죽었다 깨나도 이런 건 절대 못 깨달았을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이민교회 목사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또 우리가 그런 부분에 비전을 갖고 마음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잡한 세상을 흑백 논리로 단순하게 나누고 비교하는 건 무리가 있다는 건 저도 인정합니다만 좀 세상을 단순화시켜서 세상을 지배하는 두 가지 큰 법이 있다는 걸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자면 하나님의 법과 파라오의 법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 신앙인의 삶이 때로는 참 믿음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신앙대로 사는데도 힘들고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예로에 살아가는 대부분의 삶이
하나님의 법칙이 전혀 적용되지 않는 부조리한 상황에서 사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나 그런 상황 되면 신앙 따로 삶 따로 되니까 당연히 혼란과 갈등이 생길 겁니다. 좋게는 우리 개인 안에 이 두 가지 법칙은 언제나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어느 법의 지배를 받느냐에 따라서 삶의 선택과 자세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한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나 또 일반 세상에서도 이 두 개의 법은 첨예하게 대립되어 돌아갑니다. 그 결과 우리가 원하지도 않았지만 우리 삶은 이해할 수 없는 혼돈과 실패로 이끌려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법에 의해서 지배를 받느냐, 그건 결국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란, 이제 설교 준비하다가 또 이렇게 하나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신앙이란 결국 인간이 스스로 선택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한 자기 삶의 방식에 대한 자기 고백이다. 말이 좀 어렵습니까? 자기가 선택한 삶에 대한, 삶의 방식에 대한 자기 고백이에요. 늘 불평하고 원망하며 사는 사람도 자기가 선택한 겁니다. 늘 어쩔 수 없이 죄 짓고 사는 것도 자기가 선택입니다. 그 고백이 신앙 고백이다. 물론 그런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와 찬양하며 사는 것도 자기 선택입니다. 그 고백이 신앙이다. 하나님 법을 선택하면 하나님 사람의 삶을 사는 거고,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파라오의 법을 선택하면 그 파라오식 삶에 살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얼마 전에 한국 뉴스에서 제가 이걸 접해보고 참 저도 깜짝 놀랐는데, 어떤 여자분이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서 남편을 수면제목에서 죄인 뒤에 작은 핀으로 눈을 찔러가 장례물을 만들고 장애 보험을 타냈습니다. 남자분들 잘 새겨 들으십시오. 힘 있다고 마음대로 까불다가는 가는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웃지만 피를 흘릴 날이 올 겁니다. 안타까운 건 그 남편이 눈을 치료하는 과정에 후유증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사망보험금까지 탔습니다. 두 번째 또 결혼한 이 여자는 이제 한번 해봤으니까 학습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남편에도 술과 수면제를 먹여서 정신을 잃게 하고는 눈을 찔러서 실명케 하고 보험금을 타냈습니다. 게다가 술 취해 잠자고 있는 남편의 배를 칼로 찌른 다음에 경찰서 또 보험회사에 우리 남편이 알코올 중독 증세가 있어서 스스로 자해했다 이래가지고 상해보험까지 타냈습니다. 두 번째 남편도 치료 도중에 감염이 돼서 결국 죽었습니다. 남편 둘 죽고 나니까 살기가 막막했는지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번엔 친정 어머니, 친정 오빠, 자기 친동생까지도 똑같은 방법으로 눈을 핀으로 찔러서 실명시키고 보험금을 타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자기 집에 불을 질러서 보험금을 타냈는데 그 과정에서 오빠와 남동생은 심한 화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자, 집이 불타 없어졌으니까 갈 곳이 없어서 그동안 자기 어머니 집에서 일을 도와주다 파출부 집에 임시로 얹혀 살았는데 이 파출부 집에도 어느 날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고 보니까 파출부 이분이 자기는 던 적도 없는데 자기 집이 화재보험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런데 화재보험 수령인이 이 여자였어요. 경찰이 이상하게 생각하겠죠, 당님. 그래서 수사해서 들어가서 모든 범행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타낸 보험금 액수가 무려 6억 5천만 원, 미국 돈 한 60만 불쯤 됩니다. 근데 수중에는 단 한 푼도 없었어요. 이유는 이 여자가 마약 중독자였습니다. 그 돈 가지고 다 마약을 사느라, 그 마약에 사람 미치고 어디 미치면 이렇게 잔인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의 삶이라는 겁니다. 바로의 법에 의해서 지배받는 삶. 이렇게 비참하고 파괴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게 파라오의 삶이란. 근데 그건 누가 떠밀었습니까? 그 여자가 분명히 자기 의지로 선택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법에 의해 지배를 받고 계십니까? 어느 법에 의해 지난 한 주간 살아오셨고 또 지난 한 생애를 어떤 법에 의해 지배받고 살아오셨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 법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야 될 하나님 백성들이 철저히 바로의 지시와 바로의 영향 아래 살아야 했습니다. 그걸 이름하여 노예의 삶이라고 합니다. 아, 내가 이래 살면 안 되는데, 신앙에서 이래 살면 안 되는데 맨날 느끼지만 여러분이 그렇게 깨닫는 대로 살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살면 전부가 노예입니다. 여러분 의지로 여러분 다리를 걸어가지고 운전해서 이 예배당에 예배들을 오셨더라도 여러분 노예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걱정이 없고 전쟁의 위험도 없고 환경의 어려움 없는 걱정 없는 삶을 한 400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러나 그들은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들을 그 치욕스러운 노예 삶에서 벗어나서 인간다운 삶, 진실로 의미 있는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새 역사를 준비하셨다는 것이 위대한 출애굽기 주제 아니겠습니까? 그건 다르게 되는 게 아니라 지난 몇 주간 살펴봤던 우리 내면에 있는 상처와 열등감에 대한 모든 종류의 변명과 모든 종류의 자기 합리화를 버리고 이집트라는 자기 상처와 아픔의 자리를 떠남으로써 시작하는 새로운 삶의 도전입니다. 알다시피 그 위대한 대역사를 지휘하기 위해서 모세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실패한 인생의 한을 품고 목동의 삶을 살고 있던 모세는 정말 그 일을 맡기 싫었어요. 하기 싫었다고요. 왜냐하면 얼마나 인간들이 이기적이고 악한지 본인이 너무 잘 알았으니까 하기 싫은 거죠. 그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던 일이 무엇이었을 것 같습니까? 바로 그들이 파라오를 만나는 것입니다. 직접 파라오를 만난다는 건 결코 단순한 문제가 절대로 아니었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 생각해 보십시오. 일개 잘나봐야 지 아무리 잘나봐야 모세가 지금 파라오 눈에 노예의 지도자인데 일반 평민도 귀족도 아니고 평민도 아니고 그 나라 백성도 아니고 노예 지도자가 그 나라 황제를 직접 만나다니 가능한 얘기겠어요? 제가 온갖 자료를 찾아보고 온갖 상상을 해보고 묵상해봐도 솔직히 아직 풀지 못한 수수께끼입니다.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게 딱 걸리더라고요. 도대체 모세는 파라오 그 궁중에 어떻게 들어갔을까? 혹시 여러분은 빽 썼습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노예 신분에서 당시 세계 최대 제국의 황제를 직접 만나는 것도 뭐 과간인데다가 그 직접 토론까지 할 수 있었을까요? 한번 고민해보세요. 성경은 언제나 모든 상황을 다 설명하는 책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단서도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좀 묵상과 상상력이 필요하죠. 어떤 맥락에서는요, 그 지역의 촌장도 만나기 힘든 노예 입장에서 직접 파라오를 만나고 대면하고 논쟁을 벌였다는 건 대단한 일 아니겠어요? 제가 겨우 찾은 게 이제 두 가지 가능성인데, 이건 어디까지 제 상상입니다만, 만약 파라오가 세종대왕처럼 정말 성군이고 백성을 너무 사랑하는 왕이어서 신문고 아시죠? 억울한 일 있으면 두드려가 왕 직접 만나는 그런 제도를 설치해놓고 원통한 일 당한 백성들 직접 만나가지고 그 원통한 일을 풀어주고 사인을 들어주는 이런 제도가 있었다면 가능하죠. 그런데 다행스럽게 이집트 역사의 일정 부분 이런 제도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그렇더라고 하도 그 나라 백성도 아니고 자국 백성도 아닌 노예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졌을 리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또 한 가지 가설은, 어디까지나 가설입니다만, 요세푸스가 자기 이 유대 역사 세계에 어떻게 설명했냐면, 요세푸스 저처럼 이 부분이 고민이 됐나 봐요. 어디까지나 상상인데 자기가 이렇게 가설을 써놨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노예들 사이에 돌아와가지고 너무 인기가 좋고, 노예들에게 영향을 막 끼치냐, 이 소문이 나가지고, 파라오 귀에까지 들어갔다는 거죠. 파라오 호기심도 나고, 또 그 노예들 가운데 인기가 많다 그러면 노예들 총동지라가 반란을 이렇게 만드니까 반란을 예방하기 위해서 파라오가 모세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중까지 갔다는 거예요. 이 해석에는 공감이 가십니까?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한 가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모세도 아론도 결코 파라오를 만나는 게 유쾌한 일 아니잖아요. 그럼 뭐 유쾌하겠어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점이죠. 그러나 파라오는 거부하고 피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지금 모세 입장에서 이스라엘 입장에서 파라오를 만나지 않고서는 어떤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런 일도 시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파라오는 모세에게도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도 직면해야 될 그들의 부정할 수 있는 현실입니다. 인생을 막 쉽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려움과 직면하는 걸 힘들어합니다. 어떻게든 편한 길, 쉬운 길을 찾습니다. 그러나 무시를 당하고 내가 문전박대 당할 것 분명해도 현실을 탁 직면하는 거 이게 용기입니다. 삶이 힘들다고 자꾸 피해 다니지 마세요. 모세가 힘겹게
파라오를 만나서 출애굽에 대한 요청을 했다고 해서 순순히 허락해 줄 것에 대한 기대를 얼마나 하고 있었겠습니까? 모세가 가서 내가 말 한마디만 하면 파라오가 내 얘기를 들어줄 거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으니까. 그런 생각 얼마나 하고 갔겠어요? 모세 마음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충분히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 몇 마디 한다고 그 나라 노동력의 근본이 되는 노예들에게 자유를 주고 떠나게 한다는 거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만약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신앙이 참 유치한 겁니다. 정말 유치한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말 몇 마디 한다고 저 나라가 무너질 수 있는데 그 60만 장정 노예를 어떻게 보내줘요? 이게 애당초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게 이러면 신앙 출발 자체가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조금만 기도하면 뭔가 기적이 나타나고 내 삶을 확 바뀔 거라 생각하는 유치한 거라고요.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파라오를 직면하러 갔던 건 파라오에 대한 두려움보다 자기가 직접 만났던 그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파라오에게 요구한 건 아주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절기를 지키도록 사흘 길을 떠나게 하라. 이거였습니다. 좀 쉽게 설명드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릴 새로운 예배가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 애굽에서 수많은 신들이 있었고 수많은 예배가 있었겠지만 그거와는 전혀 다른 히브리인들이 드릴 예배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 어쩔 수 없이 사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희망도 없고 목적도 없이 살아가야 했던 그들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새로운 백성으로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백성이 되어보자, 새로운 백성이 되어보자,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어보자 진심으로 원했겠느냐 말이죠. 제가 보건 데는 전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히브리 노예들은 자기들이 새로운 신앙을 가진 것 때문에 애굽하고 긴장관계를 맺고 갈등이 생기는 걸 원했겠습니까? 절대로 아니었을 거예요. 문제가 생기지 않는 한, 자기들이 손해를 보지 않는 한 하나님 인정하고 예배도 드리고 따르긴 하겠지만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내가 신앙생활하고 하나 예배드려가지고 내 삶이 이렇게 힘들어질 바에는 예전처럼 그냥 파라오를 섬기고 이집트 우상들 섬기며 평화롭게 살겠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있어서 그런 면에서 가장 큰 변화는 자기가 섬기던 것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새겨 들어보세요. 돈을 우상으로 섬긴 사람 평생 가난할 겁니다. 그 섬기는 대상이 바뀌어져야 그때 진짜 부자가 되는 건데 사람들 그걸 모르니까 오로지 명예만을 쫓아다녀봐서 절대로 만족이 없을 겁니다. 그 섬기는 대상이 바뀌어야 돼요. 지금 그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가치 있게 생각하던 것이 하나님께서 바뀌는 것이 가장 큰 변화고 기적입니다. 이스라엘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진정 하나님 백성, 하나님 나라가 되려면 그동안 그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던 안락한 현재의 삶, 또 그들이 두려워하던 파라오, 그들이 예배하던 모든 이집트 우상들을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파라오에게 요구한 건 단 한 가지였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다른 거 요구하지 않았어요. 이 말씀은 앞으로 계속 반복되어 나올 겁니다. 열 가지 재앙이 일어날 때마다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백성에게 주신 가장 큰 징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셔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실 수도 있고 뭐 병에 걸리게 하실 수도 있고 뭐 그게 다 하나님 징계라는 뜻은 물론 아닌데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여러 가지 우리가 채찍을 맞을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제가 55년 인생을 살아보고 신앙인이 목사에게 지낸 한 명의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가장 큰 징계는 나로부터 예배의 기쁨을 뺏어가는 겁니다. 저는 그걸 제일 무서워합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신앙인들의 가장 큰 기쁨이 어딨습니까? 여러분 가장 큰 기쁨이 어딨냐고. 저는 예배 드린 시간에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이 예배를 드릴 때 제가 가장 기쁨을 느낍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 예배를 드릴 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어떤 시간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이걸 가장 확실히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설교를 하지만 설교하는 이 순간 그걸 제가 느낀다고요.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이 너무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위로가 있고 기쁨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또 이렇게 무너졌던 하나님의 경외감을 예배를 통해서 바로 세울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 임재를 체험할 수 없다면 그 무서운 징계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걸 별로 생각이 없어요. 예배가 하나의 형식에 거치고 예배가 지겹고 답답하고 마냥 고문처럼 느껴진다면 재앙도 그런 재앙이 없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각성이 새로 생기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과 기쁨을 회복하는 건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부디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누구 볼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자신이잖아요. 여러분 자신이 예배를 통해서 그 감동을 회복하고 돌아가십시오. 그래야 이 세상을 살지 않겠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광야로 가는 걸 허락해달라고 요구하자 파라오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미리 좀 알아서 보내드려야 되는데 너무 늑장을 부려 죄송합니다.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럴 턱이 없잖아요. 파라오 입장에서 얼마나 기가 막힌 소리였겠어요. 여러분 입장을 받고 여러분 파라오를 생각해보고 노예들이 어느 날 와가지고 자기들 예배드리러 간다고 일 안 하고 떠나겠다 그러보세요. 기가 막혀도 요즘 애들 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진짜. 그래서 비웃으며 내뱉은 한마디가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이거였어요. 여호와가 뭔데 이 사람이랑. 이 한마디에 모세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바로의 비웃음과 무시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해할 수 있는 소리 아닙니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광야에서 하나의 이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모세에게야 하나님의 위대한 신일지 모르겠지만 지금 바로에게는 하나님이란 옆집 강아지보다 못한 존재라고요. 그 노예들에게 무슨 신이 있냐 이거야. 니까지 노예들에게 신이 있다고 쳐도 이집트 이 강력한 신들 앞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이해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세상을 우리 보고 그래 비웃는다고요. 너희들 신앙이 좋다 이거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야. 그걸 우리 비웃는다고요. 바로는 모세와 그 하나님을 그렇게 비웃은 것입니다. 여호와라는 이 이름에는 계약의 하나님, 자기 백성의 하나님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파라오가 그걸 알 리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파라오에게 당신의 이름을 그렇게 알리셨습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이름은 모세오경이 아주 책이 긴데 그 다섯 권의 책 중에 딱 두 분만 쓰였던 하나님의 권위 있는 이름이십니다. 그 일종의 하나님께서 파라오에다 선전포고예요. 선전포고. 그러나 바로는 교만하게도 여호와가 누군데 좀 쉽게 표현하자면요. 여호와 지카지키 뭔데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기분 나빠 그러는 거냐 이런 뜻이라고요. 바로가 그렇게 교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 건 하나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왜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게 됐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맛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서 또 의문이 됩니다. 실제로 제가 질문을 받았어요. 성대령한테. 아 목사님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경 보니까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는데 그럼 바로 책임이 없는 거 아니냐 이거죠. 말이 되는 거 같죠. 그러나 그건 변명이 아닙니다. 변명이 안 된다고요. 인간의 마음이 완악해서 처음에 몰라서 그랬다 칩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바로에게도 수없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나중에는 절대로 변명하지 못하도록 많은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나 바로는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망해갔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끝까지 하나님 은혜를 거부하다가 망한 사람의 표정으로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안 되도록 정말 주의하십시오. 정말 주의하세요. 바로뿐 아니라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 저런 모습 은혜 주실 때 우리가 반응에 실패하면 누구나 그렇게 마음이 강팍해질 수 있습니다. 마음이 문둥병 걸린다고요. 신앙인이 그래 되면요. 인생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타락한 후에 자기 자신을 누구나 신으로 만들었어요. 자기가 우상이라 그랬잖아요. 바로는 여호와 하나님 아니라도 자기 나라에 섬길 신도 많았고 자기 자신이 그 땅에서 신적인 존재로 숭배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섬길 마음의 여유가 전혀 없지 않겠어요?
그런 마음에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비집고 들어가겠어요? 자기 일을 스스로 우상하는 마음속에 어떻게 하나님 들어가겠냐? 오늘도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신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로 말입니다. 내가 신이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떠벌리진 않지만 내면에 들어가 보면 그 정서와 감정 속에는 자기를 하나님보다 더 대단한 존재로 생각하는 분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분명한 증거를 한번 대볼까요? 그런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은요, 사람들이 자기를 치켜 세워주면 좋아합니다. 그 이민사회, 이민교회가 왜 그렇게 싸우고 다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는데 그 근본에는요, 자기를 알아주지 않고 높여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대단한 존재인데 왜 나를 알아주지 않냐,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그걸 싸우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나를 낮추면요, 싸울 일이 없어요. 내가 정말 남의 발을 씻는 주님의 본을 보면 싸울 일이 없다니까요.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12번이나 자기 눈으로 직접 목격했지만 끝내 하나님 만났는데 실패했습니다. 바로뿐 아니라 우리도 스스로 자신을 우상화하는 그 신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정말 다른 신이 없다는 걸 진심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백성이 그때 되는 겁니다. 예배당에 와서 예배만 드린다고 되는 게 저질러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자기를 우상화하던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변해가는 것, 이 정말 신기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주도 말씀했습니다만 저는 진짜 이거보다 기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사람의 내면이 변하는 것. 저는 그게 너무 놀랍고 신기합니다. 도저히 가망 없고 하나님 앞에서 낮아질래 낮아질 수 없는 완악한 인간들이 바꿔지고 변화시켜야 되는 거, 변화져 가는 거 보면 정말 하나님 은혜가 크고도 크다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난 6년 동안 얼마나 변했는지 모르시죠? 매일 있으니까 모르시죠? 전 자다가도 웃음이 납니다. 변화간 여러분들 보면 밥 안 먹어도 배부릅니다, 진짜로. 그래서 목이 다 씻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조차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그걸 성령회방죄라고 합니다. 성령회방죄란 다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끝없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줘도 계속 거부하다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조차 잃어버리는 거, 이게 성령회방죄입니다. 예수님 표현에 따르면 영원히 용서 못 받는 죄라고요. 성령 해방자도 이상하게 해석하는 분들 많으시죠? 다 잊으십시오. 바로를 보면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교인이든 아니든 인간이 자기를 너무 절대화하는 거, 이건 진짜 무서운 죄구나 다시 깨달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앞에 두고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람이 자기를 절대적인 존재로 생각할 수 있냐고요. 어떻게 자기 생각은 항상 100% 옳고 자기만 대단한 믿음을 가진 자 이래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성령은 절대로 우리를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령 역사하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많은 교인들 중에도 자신을 절대적인 존재로 착각하는 경우를 간혹 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런 면에서 말입니다.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시험해야 되는 건 끔찍한 죄입니다. 자기를 절대하고 자기를 대단한 존재로 생각하니까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시험에 들잖아요. 목사님 제가 예를 들어볼까요? 내가 대단한 존재로 생각하는데 성도들이 나를 제대로 대우 안 해주고 대접 안 해준다고 시험 들면 성도들 잘못이 아니라 내 잘못이라니까요. 내가 어차피 이 교회 안에서 섬기는 자리에 있고 내가 성도들이 발을 씻는 자리에 있다면 남이 나를 섬기든 안 섬기든 상관이 없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믿음이 자라고 말씀을 깨닫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겸손해져야지, 안 그렇습니까? 자기 혼자 믿음이 대단하고 자기는 늘 대단한 존재로 인정받아야 된다는 건 결코 성령의 은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나 이 바로의 세계관으로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늘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기질을 바꾸지 않으면요, 결국 성령을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렇게 살면 진짜 여러분 앞에 구원의 문이 닫히고 말 거예요. 당연한 진리입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스스로 자꾸 높이는 사람 낮추시고요, 자기를 자꾸 낮추는 자는 높이십니다. 부탁합니다. 우리 함께 약속합시다. 절대로 자기를 높이지 마십시오. 자기 우상화를 깨뜨리십시오. 매일 매순간
자기를 우상화하려는 그 함정에 빠지지 마십시오. 목사로 저는 이거 굉장히 굉장히 많이 합니다. 하나님과 나 홀로 앉아가지고 나를 우상화하려는 작업을 얼마나 깨뜨린지 모릅니다. 여러분 솔직히 인간적으로 이 한인 장로교회 안에서 자기를 우상화하기 함정에 제일 빠지기 쉬운 사람이 한 사람 있잖아요. 하늘 알고 땅이 알고 다 알잖아요. 그 제가 그게 너무 두려워요. 아무도 안 알아도 내가 혼자 착하게 빠질까봐. 착하게 세금 붙는 건 물론 아닙니다만. 하늘 앞에 서면 우리 결국 다 티끌 같은 존재 아닙니까? 순간에 지나갈 피조물이 영혼을 다 하는 것처럼 까보는 건 스스로 망하는 지름길이다. 제가 설교 준비해서 다시 생각했어요. 나를 향해 설교하는 거고 여러분을 향해서도 설교하는 겁니다. 파라오는 바로 그런 삶의 표본입니다. 바로가 여호와 이름을 무시하고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자기들이 드려야 될 예배의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모세와 아론이 간청합니다. 여기 눈여겨볼 점이 하나 있는데 물론 나중에 모세도 원망하고 합니다만 바로가 처음 거부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그냥 도망쳐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가 내가 이런 얘기하면 거부할 거라는 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이건 3살 먹은 애 정도만 해도 예측할 수 있는 일이에요. 당연히 저항이 있을 것이고 박해가 있고 억압이 있고 고난이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개인이든 우리 공동체든 우리 삶에 저항이 있고 방해가 있고 억압이 있고 고난이 있다고 흔들리는 건 믿음이 아니라고요. 믿음으로 시작한 일이 아니에요. 그게. 자기 욕심으로 시작한 일이지. 모세는 만약 자기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전염병과 칼로 하나님 치실 거라고 고백하며 자기를 떠나게 해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요청이 터무니없는 황당한 일 같습니까? 한 번만 생각해 보면 이게 절대로 황당한 일이 아니고 모세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전쟁 포로를 잡혀온 것도 아니고 노예로 팔려온 게 아닙니다. 애굽 왕 파라오의 초청받아서 국빈으로 가족이 임해놓은 거잖아요. 왕이 보내준 수레까지 타고 왔지 않습니까? 특히 그들은 애굽이 멸망의 직전에 있던 큰 흉년에서 그 국가를 구해낸 민족의 은인이고 영웅인 요셉이 후손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록 400년 걸 살았다라도 이스라엘 민족은 떠나고 싶을 때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 원하는 방식대로 얼마든지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겁니다. 문제는 파라오가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세상 사는 게 힘들어요. 모세가 요구한 것은 3일 길을 떠나 광야로 가서 하나님께 제사드리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굳이 3일 길이었는가? 그건 앞으로 좀 더 묵상을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 땅에서 그냥 제사드리면 안 됩니까? 우선 오늘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애굽의 상황에서 애굽 백성들이 폭동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을 미연에 막자는 거였어요. 애굽에서는 황소를 비롯해서 많은 동물들이 우상으로 숭배를 받았습니다. 예배의 대상이었어요. 소가. 그런데 이스라엘 노예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고 소떼를 잡아가면 죽여보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인도 가면 소가 다 신인 거 아시죠? 지금 인도가 그렇게 심각한 경제난에 또 특히 식량난을 힘든다 그러는데 소고기만 먹으면 당장 해결된답니다. 그거. 근데 소를 자기는 못 먹어도 소를 먹이다 보니까 그렇게 경제가 힘들다는 걸 책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인도에 가가지고 유대인들이 제사 드린다고 캘커타 도시 한복판에서 소 잡아서 제사 드려보세요. 어떻게 되겠는가? 누가 나서가지고요. 총동질 안 해도 백성들이 자발적 폭동을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자기들 신을 죽이는데 지금. 그래서 애시당초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절대로 예배를 드릴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신앙인이면서 절대로 신앙생활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으면서 내 형편은 왜 이런가 한탄하고 있는 분 혹시 계십니까? 그런 죄된 자리에 계속 있으면서 복받기를 원하는 분 계십니까? 그 하나님께 예배를 절대로 드릴 수 없는 환경, 형편에서 이런 마음을 두고 감정을 두고 정서를 두면서도 자기 속에 나는 왜 신앙인으로서 힘있는 저 목사처럼 확신에 있게 살지 못하는가 갈등 느끼는 분 계십니까? 그 길을 떠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애시당초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죄된 자리였다면 그걸 떠나지 않는 한
절대 여러분의 평화가 없을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들은 바로가 5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이래 말했습니다. 역시 이 땅의 백성이란 단지 이스라엘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당시 이집트 노예가 히브리인들만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 민족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히브리인들이 자기 신 섬기겠다고 나가버리면 다른 민족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 우리도 우리 신을 섬기도록 휴가 주십시오. 이러고 나가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애굽 사회 전체가 붕괴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단순한 문제가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로도 이해가 돼요. 들어줄 수가 없는 문제. 그걸 들어주면 나라가 무너진다니까. 그게 바로가 모세를 보고 여호와가 누군데? 라고 비웃은 이유입니다. 여호와가 누군데 그따구 소리하고 있냐? 그 얘기 들어주면 우리나라가 무너지는데. 이 틀린 얘기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건 결코 단순한 형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언제 어느 시대나 올바른 예배는 체제의 변화를 가져오게 마련입니다.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가정은 변하게 되어 있고요.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교회는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그 사회는 변한다고요. 왜냐하면 예배의 문제는 삶의 문제로 연결되고 사회 전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종교개혁은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가톨릭과 기독교가 싸운 거 아닙니까? 가톨릭에서는 인간의 구원이 의식을 통해 받는다. 그리고 지금도 가톨릭은 예배가 대부분이 의식입니다. 설교로 5분, 10분에 끝나죠. 그러면 기독교는 우리 구원이라는 거 의식이 있는 게 아닙니다. 형식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 그 믿음은 말씀으로 오는 것이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의 주장을 한마디 요약하자면 오직 말씀, 오직 믿음입니다. 그걸로 구원 받는다. 그 결과 서로 다른 예배 형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예배의 변화가 유럽 전체 혁명적 결과를 가져온 우리 역사를 통해 알고 있잖아요. 수많은 국가들이 독립을 하게 되고 새로운 질서와 사회체제가 생겨났습니다. 종교개혁이 시작되던 독일을 예를 들면요. 독일에는 종교개혁 결과 새로운 의식을 가진 농민들이 그동안 자기들을 억압하던 귀족들에 대항해서 혁명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이름하여 농민전쟁이라고 독일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혁명입니다. 종교개혁이 없었다면 농민전쟁 절대로 없어질 겁니다. 종교개혁을 통해서 가난한 농민들도 자기 눈으로 직접 성경을 읽게 되고 새로운 예배를 드리게 되고 나니까 눈이 떠진 겁니다. 아, 우리 사는 삶이 너무 부조리하구나. 귀족들이 그동안 우리를 너무 착취했구나. 하나님 우리가 다 똑같은 백성이구나. 이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부조리한 그들의 사회에 대항해서 새로운 질서를 꿈꾸며 혁명을 일으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루터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러요. 자기가 일으킨 종교개혁 정신을 따르자면 루터도 농민들의 입장에 편을 들어서 귀족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모순되게도 루터는 자신을 보호해주고 자기 종교개혁의 후원자들이었던 귀족들의 편에 서서 물론 그들을 배신할 수는 없었겠지만 귀족들의 편에 서서 농민들의 주장을 부정함으로써 스스로 모순에 빠졌어요. 그래서 루터도 루터답지 못했다는 비난을 역사를 초월해서 받게 된 겁니다. 차라리 침묵이라든지 그 농민전쟁은 성경적이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바람에 농민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았어요. 종교개혁은 개인의 자유와 함께 노예 해방을 가져왔고 체제 전체의 변화를 일으킨 원동력이 됐습니다. 예배가 변하니까 사회가 변화되는 원동력이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신앙에 대하여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또 한 시간 예배 드리고 그냥 돌아가는 것으로 신앙인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동안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은 우리 예배가 세상에 가져올 변화를 두려워했고 또 한편으로는 기대됐습니다. 저 교회가 바로 서가지고 세상을 바로잡아주기를. 한때는 교회의 예배 속에서 나오는 말씀이 엄청난 사회적 변화의 원동력이 되었던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가슴 아프게도 이제 그 힘을 교회가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교회가 오히려 세상의 걱정거리가 되고 비웃음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 안에 올바른 예배 정신이 무너졌고 그 결과 교회가 너무 이기적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진단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예배는 불가피하게 모든 우상 숭배적인
사회체제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당연한 얘기입니다만 우리 자신에게 먼저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내 내면에서.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야 될 중요한 변화의 원리입니다. 애굽의 파라오를 굴복시키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부터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무릎 꿇는 백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슴 아프게도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전혀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파라오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이스라엘조차도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세상의 권력을 다 쥐고 있는 파라오가 하나님 권위 앞에 머리 숙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자신이 먼저 변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큰 의문이 생깁니다. 살아있는 신으로 숭배되던 파라오는 감히 하늘 같은 자기 권위에 도전한 모세와 아론을 왜 투옥하지 않고 살려뒀을까? 여러분 당장에 목을 베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법에 대한 도전이고 절대 왕권에 대한 도전인데 왜 그냥 살려뒀을까? 또 그것도 의문이 생깁니다. 여기에 파라오의 아주 고단수 술책이 등장합니다. 파라오는 자기 손에 전혀 피를 묻히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모세와 아론을 처단하게 한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을 죽여서 숭배자 만들 필요도 없고 그래서 이스라엘 반발을 살 필요도 없이 훨씬 정치적이고 효율적으로 저기들끼리 싸우게 만든 겁니다. 그걸 스스로 내분이 일어나서 독립의지를 전혀 갖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택한 방법이 이제까지 히브리 노예들이 벽돌을 만들 때 공급받은 짚을 공급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게 했습니다. 직접 짚을 주워서 똑같은 양 벽돌을 만들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당연히 제한된 양을 할당량 못 채웠을 것이고 그러면 또 학대를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 원망은 모세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그럼 모세는 자연스럽게 제거될 거예요. 원망할 대상이 생기면 파라오를 원망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강제 노동이 더 힘들어졌을 때 결코 파라오를 원망한 게 아닙니다. 바로 지도자 모세를 원망했어요. 파라오가 원하는 대로 그대로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앙하되 결과가 좋고 자기들에게 유리하면 계속 믿겠지만 결과가 자기들에게 불리하고 고통스러우면 기꺼이 하나님 등질 것이고 지도자 모세에게 등을 돌릴 겁니다. 그게 노예의 보편적인 심리입니다. 파라오는 그 노예들의 심리를 너무나 잘 알았던 것입니다. 결국 파라오의 이 작전은 엄청난 성공을 거둡니다. 파라오가 예상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단적으로 모세를 원망하며 대적합니다. 심지어 모세 본인까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나 이 일 못하겠습니다. 절망하게 이르렀으니까 대성공 아닙니까? 모세와 이스라엘의 실패를 보면서 심각하게 깨닫게 되는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하나님 사람들에게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 그거 잊지 마십시오. 바로의 계략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절망시켜서 끝내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바로의 세력은 그때나 지금이나 치밀한 계약을 가지고 우리를 방해하고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럴수록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서로를 격려하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서로를 이해하는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부부간에, 부모 자식간에, 성도간에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짚을 달라는 정당한 요구도 잔인하게 거절함으로써 답답한 상황으로 몰아넣어서 서로를 분열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 자기들끼리 분열이 되고 지도자 모세와 또 분열이 됐습니다. 오늘도 파라오의 법에 지배를 받는 악한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분열되게 합니다. 부부가 분열되도록 해요. 부모와 자식 간에 분열이 되게 합니다. 교회가 분열이 되도록 자꾸 힘든 상황을 만들어갑니다. 전체적인 바로의 계획과 목적은 하나님 백성들이 막 일하는 데 바쁘고 힘들고 억울한 상황을 막 몰아가지고 깨지고 분열돼서 그들 속에 하나님 꿈이 하나님 비전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 농락당하면 억울하잖아요. 여러분을 지칙함으로써 하나님 나와는 함께하지 않는 것 같구나 그런 절망으로 여러분을 몰아가는 게 세상의 바로의 법이란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작동되지 않아서 여러분 가정을 향한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비전을 무너뜨림으로써 하나님의 의가 우리 교회는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의 법입니다. 부디 거기에 속지 마십시오. 바로가 이런 속임수로 우리를 지치게 하고 낙심케 하고 우리 가정 안에 또 하나님 백성들 안에 분열을 가져올 때 어떻게 그걸 이길 것입니까? 그 권을 어떻게 이기냐고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이때까지 의지할 때보다 더욱 의지하시고 끝까지 의지하십시오.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에 노출되어서 고통받고 있는 분들에게 오늘 하나님 본문 말씀 딱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도 포기하지 마라. 절망하지 마라. 서로 원망하지 마라. 그리고 하늘을 봐라. 아직 끝난 게 아니지 않느냐. 너희들을 향한 나의 계획이 무너진 게 아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그 약속을 기억해라. 이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십니다. 아무리 작고 사소한 하나님 사역이라도 고난이 따를 수 있습니다. 장벽이 있습니다. 방해가 있다고요. 당연히 고난이 있고 방해가 있을 때마다 포기한다면 절대로 하나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 사역에서 그런 장벽을 넘지 못하고 늘 포기했다면 오늘까지 교회는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기독교라는 종교 자체가 역사 속에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런 숱한 고난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지킨 순수한 믿음의 사람들 때문에 우리는 아직도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 분명히 하나님 길인데 왜 고난이 있느냐? 왜 하나님의 사역에 방해가 있느냐? 그렇게 절망하지 말고 그때 마음을 잘 다스리기 바랍니다. 그런 그 고난 속에서 오히려 더 깊은 하나님 뜻을 발견하는 그 충성됨으로 하나님 의를 이루어가는 위대한 신앙인 되시고 멋있는 신앙인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너희들의 믿음이 뭔데? 라고 우리를 비웃고 손가락질할지라도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하는 자의 마음으로 세상을 싸워 이길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비록 우리 삶이 고달프고 힘들어도 결코 원망하지 않을 것을 결단합니다. 우리 가정 안에 분열이 일어날 때 우리 이웃과의 분열이 나고 우리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날 때 결코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을 다시 깨닫습니다. 오늘도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위협하겠지만 우리가 견고히 있어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고난 가운데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결코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위로만 구하는 어리석은 자리에서 벗어나서 그 죄된 자리를 떠남으로 참된 하나님의 예배자로 세워지는 주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